이때 양념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가 있었으니 바로 돼지갈비찜에 칼칼한 맛을 더해줄 청양고추.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갈비찜 같은 거 이런 고기라서 좀 매콤해야지 개운한 맛이 있거든. 약간 매콤하게. 맵고 칼칼한 맛을 좋아하는 가족들을 위해서인데요. 도와줘요. 대가족인 만큼 그 양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넉넉히 준비합니다. 아, 푸짐하게. 밤도 들어가네. 뭐예요? 아니, 비밀이야. 안 가르쳐줘. 갈비찜에 넣는 이 하얀 가루의 정체는? 야, 근데 정말... 도라지가루. 도라지가루? 도라지가루 왜 넣으셨어요? 도라지가루 넣으면 좋아요, 진짜. 냄새도 없고 진짜 이게 진짜 이 비법이야. 조미료 단가르쳐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 양념의 깊은 맛은 물론 그러니까요. 기관지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삶아진 고기에 얼큰한 양념장 넣고 양념이 쏙쏙 배일 때까지 뭉근한 물에서 충분히 끓여주면 능숙한 시어머니의 화끈한 맛이 돋보이는 매콤한 매운 갈비찜 완성. 능숙한 시어머니에게 맞서는 초보 며느리 팀 긴장돼 보이는데요. 그러면 자신 있으세요? 네, 그래도 좀 신세대가 낫지 않을까요? 형님 근데 이거 원래 주특기잖아요. 나는 형님 수육 진짜 좀 제일 맛있어요. 수육 하시려고요? 확실한 리더가 없어서. 네, 네. 정신 없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해가지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며느리들이 고심 끝에 준비한 음식은 바로 수육. 두 분 사이는 좋아 보여요. 시어머니에게 네. 배운 음식이라는데요. 먼저 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 된장을 풀고 고기를 푹 삶아줍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해 보이지만 함께 먹는 양념에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추장물 해서 고추 쌈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러면 감칠맛이라고 하죠. 고추장물이요? 네네. 이게 고추 자체만으로 이제 밥반찬으로도 먹고 쌈싸 먹을 때도 먹고 그건 맛있어요. 며느리들의 비장의 무기 고추 멸치장. 멸치를 볶아요? 멸치 특유의 비린내가 나서 이걸 좀 약간 불에 약간 해줘야지 비린내가 날아가거든요. 역시 신세대다운 요리. 김천에서만 볼 수 있다는 고추 멸치장은 볶음 멸치에 잘게 다진 풋고추를 듬뿍 넣어 집간장으로 조린 건데요. 김천에서 나고 자란 큰 며느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무엇보다 이 담백한 수육과 함께 먹는 것이 제 맛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기법 같은 거. 수육가 난것 같은데. 내가 1층 할 때도 왠지. 야들야들 부드러운 수육에 매콤한 고추 멸치장까지 곁들이면 시어머니에게 뒤지지 않는 맛 고추 멸치장 수육입니다.